우러러 보시는 분이 저희에게 최고라 최고의 보이밴드라고 해주셨을 때, 아, 저 우리가 이런 분에게 이런 칭찬을 받아도 될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전 세계적인 보이밴드의 이유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아무래도 저희 팬 여러분들이 항상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저희를 응원해 주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희를 더 알아주시고 저희의 음악을 들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좋은 음악을 하는 것도 있고 또 저희가 무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팬분들이 저희를 응원해 주시기 때문에 최고의 보이밴드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팬분들께 다시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항상 어디 인터뷰를 가면 항상 첫 질문이 항상 뭐 아미나 팬들로부터 시작되는 게 바로 그런 배경일 것 같고요. 이렇게 큰 사랑을 얻게 된 배경을 뭐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우선은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일단 음악으로 시작한 팀이고 가수고 스스로 퍼포먼스를 하는 그룹이라는 것을 자각하는 점, 그래서 본질에 충실하고 어떤 우리가 할수 있는 한도 내에서의 최상의 퀄리티로 앨범과 음악과 퍼포먼스를 구현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돌로서, 연예인으로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분들과 소통하려고 했던 점, 그리고 이 정말 2018년 뉴미디어 시대를 맞아서 저희가 하는 이런 한국어들이 세계 여러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고, 뭐 유튜브나 혹은 그런 채널들을 통해서 쉽게 전파될 수 있었던 점도 저희의 이런 것들에 있어서 많은 한큰 부분을 차지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실력은 두말할 것도 없지만 실은 팬들과의 소통도 가장 높은 장점으로 뽑는 경우도 많거든요. 아미들을 위해서.